안녕하세요, 여러분. 궁이신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말띠 여러분들 나이별로 운세를 좀 봐드릴 거예요. 자, 먼저 22살 말띠 여러분들. 지금 뭐 한참 또 신나고 재밌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, 제일 궁금하신 게 연애더라고요, 연애. 그리고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. 근데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올해 연애운도 좋으시고, 또 여기저기 좀 바쁘실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시작을 한다든지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, 그래서 움직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많은 움직임이 있는 대신에 본인이 행복감도 또 더 업이 되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좀 바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애운은 좋다. 또 뭐 공부나 학업이나 이런 운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는 거두시는 해입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34살 말띠 여러분들,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, 내가 직장을 좀 골라서 가도 돼. 왜냐면 뭐라 그럴까, 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이 직장하고 안 맞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볼 때는 내가 직장을 조금 이쪽을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면은 가시게 되면은 또 좋은 대우와 또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고 그래요. 그리고 또 직장으로 약간 이동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동 한번 과감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, 직업을 바꿔도 괜찮습니다. 다른 직업,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새로운 직업. 왜냐면 이동 변화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새로운 직업으로 변환을 또 신중하게 또 이렇게 고려해 보셔서 하시면은 또 좋은 또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. 또 그러시고 지금 사업이나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, 너무 지금 뭐 힘들어요.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서서히 펴가는 운이에요. 서서히.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박이 터져서 이것보다도 서서히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가고 또 하나하나 열리는 운이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그래서 금전은 뭐 크게 뭐 확 들어온다 이거보다도 그냥 슬슬 또 이제 일이 풀리고 하면서 금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시다 하더라도 또 금전도 풀려가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또 지금 뭐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가 안 됩니다. 인연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, 그래도 연애운도 좋으시네요. 연애운도 좋아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, 윗사람, 이런 사람으로 또 인연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나이 따지지 않는 분들 같으면 또 그런 좋은 인연도 있으시고. 또 부부간에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뭐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까지가 좀 고비입니다.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약간의 이별수도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생각 잘 해보시고. 또 뭐 이렇게 내가 밖에 다른 여자가 있거나 다른 남자가 있다 하시는 분들, 이상하다. 근데 내가 부부가, 그러니까 지금 유부남 유부녀지?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보고 있는 분들은 근데 또 이별수가 있어요. 부부간의 이별수가 아니라 다른 이성의 이별. 그래서 조금 사람이 바뀌던지 이런 또 기운도 들어오시네요. 그리고 지금 뭐 관제로 엮여있는 분들, 관제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말띠 여러분들은 또 하기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.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막 달리다가 또 쉽게 지치는 성향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또 34살 특히 이분들은 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서 또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라고. 또 46살 여러분들, 46살, 글쎄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올 초까지는 좀 마음의 상처라든가 약간 고민, 걱정, 아니면 직장으로의 어떤 변화, 변동 이런 걸로도 좀 갈등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.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, 그래도 상반기 지나가면서는 내가 만약에 직장을 이동을 하더라도 직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조건, 더 좋은 대우 이런 게 있는데, 단지 이제 사업 장사 하시는 분들은 좀 무슨 뭐 내가 이제 이거를
변화를 준다. 이제 업종을 변화. 업종을 변화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과감하게. 뭐 예를 들어 떡볶이 장사를 했으면 내가 과일을 팔아보겠다 하면 그렇게 과감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거든. 그건 그렇고 또 이제 금전으로 보면 금전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금전 흐름은 그냥 무탈하고 무난하니까 뭐 금전은 좀 지금은 힘들다 해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돈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약간 횡재하는 기운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직 나는 총각입니다. 뭐 처녀예요. 이런 분들, 솔로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연애운 나쁘지 않으시거든? 좀 내가 노력을 조금 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연이 또 있다고 보이시고 또 부부로 지금 뭐 사시는 분들 만약에 한쪽이 외도를 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 이별수가 좀 있네요. 약간 깨지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별수는 좀 있다는 거는 아시고 또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 한 해 노력하면 극복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관제가 있다고 하면 관제는 이렇게 확 뭐가 이렇게 탁 트이게 이렇게 해결은 안 나지만 조금은 나한테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46 여러분들은 올해 조금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좀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시고 또 58살 말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직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가 직장을 이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저쪽으로 가기도 힘들어. 근데 또 누구의 어떤 지인의 도움이든 됐든 뭐 어떤 우연이 됐든 내가 그런 운은 좋아요.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직장이 됐어. 그래서 약간 직장으로 이렇게 취업 이런 운은 좀 괜찮으시다고 보이고요. 또 지금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해요. 무난하고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6, 7월 되면서는 또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58 말띠 여러분들 또 괜찮습니다. 그러시고 지금 금전이 많이 막혔어요. 내가 융통도 안 되고 힘들다 해도 그래도 한 5, 6월 달부터는 또 그런 금전이 마련이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매매로 좀 골치 아프신 분, 매매로 골치 아프신 분들은 이게 사주마다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매매로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뭐 상담 신청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부부간에 지금 너무 안 좋아요. 뭐 나는 진짜 남보다 못하게 살고 있다.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내가 너무 참고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좀 편하게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. 소갈이를 오래 했다고 하시면 정리하는 게 좀 맞다고 보이시고요.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또 그래도 새로운 연도 있고 해서 또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6, 7월 되면서는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. 또 70세 말띠 여러분들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뭐 이거를 미루고 있고 뭐 하신 분들은 그냥 겁나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돼서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수술을 하시는 게 액땜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은 또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불안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지금 아직도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운이 나쁜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대박 터트릴 그것만 아니면 그래도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. 자 여러분 저 말띠 여러분들 오늘은 23년 또 이렇게 나이별로 운세를 간단히 봐드렸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방문 상담 또 전화 상담 가능하시니까요. 여러분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